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존아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실내 계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2021년 자, 1월 5일 아침 6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 왔어요. 여러분들 조금만 힘냅시다. 실내 계획, 이제 주거공간, 상업공간. 야, 이 문제도 양은 작은데 세 문제, 다섯 문제랍니다. 자, 60문제 중에 다섯 문제. 몇 프로일까요? 예, 약 12%입니다. 중요하겠죠? 이건 꼭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거공간. 자, 자, 보이시죠? 자, 주거공간.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입니다. 주거공간의 기본 계획. 자, 생활의 쾌적함. 당연하죠. 자, 정신적 안정과 생활의 의욕, 재충전을 고양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자,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한다. 자, 당연하죠. 주부의 동선을 단축한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많이 중요한 겁니다. 동선을 단축한다. 집구석이, 아, 집에 들어왔는데, 하루 종일 뻘뻘뻘 다닌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주부, 예를 들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어디, 저 뒷문으로 들어와서 싱크대에다 음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부의 동선을 단축화한다. 능률이 좋은 부엌 실서가 설비의 현대화를 추구한다. 좋은 집 지어놓고 옛날 재래식 퍼세식 하면 안 되겠죠. 그 부엌은 어떻게 요즘에 일자도 있고 티귿자도 있고 기역자도 있고 홀형으로도 아일랜드도 많습니다. 자, 필요에서의 넓은 주거를 지향한다. 여기서 지향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청소기 빼빠집니다. 지금 선생님은 아주 작은 서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자, 가족 본위의 구조. 여러분들 주거공간은 가족입니다. 가족. 가족 전체의 단란을 위한 거고 가족 생활을 중심으로 한 공간 구성을 한다. 아시겠나요? 자,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확립한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고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또 한번 계속해보겠습니다. 자, 주거공간. 주거공간 실내 계획 고려사항 별표 치겠습니다. 두 개. 자, 기후, 기온, 강수량, 일사량, 풍향 등 기후에 대한 물리적 사항을 고려한다. 따뜻함, 차갑과 경쾌함 등의 실내 분위기 결정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지붕의 형태, 개부의 크기와 위치, 평면 구성에 영향을 끼친다. 자, 위치와 방위. 자, 주택이 위치한 자연적 조건에 따라 생활 내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실내 계획에 영향을 미칩니다. 무슨 말이냐? 주택이 위치한 지역적 조건. 시골에 있으면 또 다르겠죠. 도시에 있으면 다르겠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방위, 동선남북에 따라서 실외 배치와 계곡의 크기와 위치가 달라지면 전망, 바람, 채광에 대해 영향을 받는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실외 방위. 야, 이거 100%입니다. 자, 서쪽에 두면 안 되는 거. 뭘까요? 식당. 서쪽이 안 됩니다. 왜요? 빛이 많이 들어와요. 해가, 여러분들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할게요. 이렇게 집이 있습니다. 해가 떴어요. 들어오는 거랑 넘어갈 때 여기서 질 때 들어오는 거랑. 그래서 서양은 피합니다. 뭘? 식당은. 나머지를 알아서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남쪽은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 구할 때도 남쪽이 최고입니다. 아시겠죠? 보일러가 값이 안 들어요. 자, 디자인 스타일. 자, 유행을 따른다. 거주자의 기호, 주생활 양식 등에 따른다. 자, 거주자, 가족들의 요구, 가족의 유형, 직업, 취미, 수입 정도 등을 반영한다. 자, 주생활 양식. 뭐, 전통이냐, 습관이냐, 구성 조건, 사회적 계층.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주거 공간의 공간 구획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거 공간의 구역 구분의 방법. 자, 생활 시간, 생활 공간, 생활 행위. 자, 이런 것들. 생활 시간은 어떻게? 주야. 보통 낮에 일해야죠. 밤에 자야죠. 생활 공간. 가족 전체의 개인의 구역을. 거실은 공통 공간, 식당도 공통 공간. 맞죠? 침실은 어떤 공간? 개인 공간. 자, 생일 호의, 말 그대로 쉴 수 있는 곳.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동 공간도 있고요. 자, 주거 공간의 주 행동에 대한 분류. 별표, 구역 구분, 별표. 자, 개인 공간. 침실, 서재, 노동 및 작업 공간, 부엌, 세탁실, 작업실, 사회적 공간, 거실, 응접실, 위생적 동사는 데 욕실, 화장실. 아시겠나요? 자, 동선계획 들어가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자, 동선계획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자, 단순 명쾌하게 하며 빈도가 높은 동선은 짧게 처리한다. 동선을 길게 한다. 맨날 시험 문제 나요. 제발 틀리지 마세요, 바보야. 자, 서로 다른 종류의 동선이나 차량, 사람의 동선은 가능한 분리시킨다.
동서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필요에서의 교차를 피한다. 개인권, 사회권, 가스노공을 서로 두는. 자, 동서의 3요소, 별표 5개. 100% 나옵니다. 속도, 빈도, 하중. 속도, 빈도, 하중. 자, 주택, 실내 공간의 색채계. 자, 바닥은 벽면보다 약간 어두우면 안정하게 가라앉는 느낌. 침실은 보통 깊이 있는 중명도의 저채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도장 따세요. 낮은 천장을 넓게 보이려 하면 천장 색은 벽보다 밝은. 그래서 천장이 밝습니다. 화장실은 밝은 느낌에. 어두우면 똥도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거실에 들어가겠습니다. 거실. 자, 거실. 기능 및 위치. 자, 거실은 그냥 신혼공간이에요. 남양이 남두죠. 만약에 여러분들 땅이 없다, 얻어진다, 그래도 남양이라고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규모.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런 얘기는 아무 필요 없는데, 그래도 이건 알아줘요. 1인으로 소유받은 면적은 4에서 6. 이건 돈 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소주택이 여러 시대에 16.5. 이것도 돈 했을 때. 자, 건축비 30% 정도. 이것도 돈 했을 때. 가족수, 가족 구성태, 주택의 규모, 적기의 빈도, 주세 현상, 계획된다. 자, 이렇게 되죠. 거실을 결정하는 요소. 거실을 결정하는 요소.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아시겠죠? 침실. 자, 침실입니다. 자, 기능은 사적인 공간은 정적이고 독립성이 있어. 뭐 이런 거 알겠죠? 위치는 그냥 말 그대로 가급적 창가에 배치한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하죠. 알죠? 자, 형태와 규모. 자, 침대는 외벽에 적합하지 않는다. 양쪽에 여유 공간이 있는 것이 좋다. 돈 있을 때. 왜 외벽에? 그렇죠. 외벽이 찹습니다. 벽만지 보세요. 엄청 차워요. 자, 일반직 침실이 침실 침대를 포함해서 최소한 2.7에서 3.6m를 최소 기준. 그거는 돈 있는 쓸 때. 자, 분류는 이런 공간이 있다. 자, 식당. 뭐, 가족의 실의 기능. 뭐, 가짜 작업 공간. 따라서 연속되는 가사장을 활용해서 식당, 부엌, 가사실을 연결한다. 자, 이제 선생님이 좀 얼금 어려운 내용을 하겠습니다. 자, 배치에 따른 요 식당. 자, D. 자, 다이닝입니다. 다이닝. 이거는 뭐냐? 자, D. 이거는 식당을 얘기하고요. K는 키친, 주방을 얘기하고요. L은 리빙, 거실을 얘기합니다. 독립형 식당, 식당만 있는 거예요. DK, 식당과 주방이 같이 있는 거예요. LD, 거실하고 식당이 같이 있는 거예요. LDK,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들어가자고. 자, D형은 독립이잖아. 동서리 길어지죠. 자원농이어야죠. DK는 부엌에서 조리하고 음식을 해서 식사 버리는. 그렇죠. 밥 먹고 내 옆에서 썩어지 않으면 이제 기분 들겠죠. LD, 자, 거실과 D다. 자, 거실의 분위기 조망들을 공유하시나 부엌까지 동선이 길을 수 있다. 상상해라고 바보들아. LDK 거실, 식당, 부엌 소규모 주택이 가장 많이 되는 주택대로 동선이 짧아지는 장치입니다. 무슨 신문자 나오노? LDK 아시겠어요? 자, 부엌. 자, 부엌 기능 및 유치입니다. 이건 맞아요. 자, 햇빛이 잘 되는 남동쪽으로 통풍이 잘 되는 것들. 자, 서쪽은 피한다. 부엌도 빌드 두 개. 그 다음에 준비대, 개수대, 조리대, 가열대, 배선대 100% 별 다섯 개. 작업 삼각형 워크 트라이글 워커 트라이글. 자, 냉장고, 개수대, 가열대 연결한 작업대 길이는 3인치 써주죠. 이해하시겠나요? 작업은 오른쪽 방향으로. 이거 병신 같은 얘기예요. 왜? 외조잡이 좀 달라요. 이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진다. 아시겠나요? 준비세, 개수대, 조리대, 개조가배, 개조, 준개조가배, 준개조가배, 준개조가배. 다 됐죠? 네. 자, 배치 유형. 일자형, 병렬, 일자, 병렬. 알아서 생각하세요. L, U, 디귿자. 아일랜드, 별도 있는 거. 주택 연면적의 10%. 아시겠나요? 자, 욕실. 뭐, 그냥, 조명은 방습 조명기구. 이거 언제 썼어요? 그죠? 기능사 실기할 때. 이겠죠? 100룩스.
자, 물을 사용하는 화장실, 욕실, 부엌 같은 곳에 집중 코어 시스템. 무슨 말이에요, 코어 시스템? 1층에 화장실 있으면 여기가 화장실이다. 2층도 화장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에 똥 싸고 있으면, 배관이 있으면 여기도 물이 같이 연결되겠죠. 1층하고 2층. 현관. 뭐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거 시험 문제 나오면 진짜 뭐 같아요. 요즘에 그런 면적을 따지면 안 돼요. 복도 최소 90cm. 아시겠나요? 다음다. 자, 계단. 얘기했죠? 계단. 건물의 상하 연결 통로. 현관. 무슨 말이었죠? 단높이 23cm, 15cm. 난간 높이 1m 1. 계단 폭. 무슨 말이죠? 난간의 높이는 얼마? 1m 1. 10. 개뿔같은 소리 하세요. 키는 더 커집니다. 자, 한식과 양식. 이거 별표 치겠습니다. 한식은 앉아서, 양식은 서서. 이렇게 하면 다 알 겁니다. 조선시대 주택 구조, 여러분들 아세요? 산채와 사랑채, 해랑채 뭔지. 자, 원룸, 미안해요. 조선시대 주택 구조, 아세요? 안채, 주부를 중심입니다. 주부. 엄마들 중심. 사랑채는 남자, 행랑채는 손님들, 일하는 놈들, 일하는 친구들. 자, 원룸 주택 설계 시 고려한 사항. 내부 설계를 효과적으로 하려고 한다. 환기를 고려한 설계를, 사용자에 대한 특성을 충분히 파악한다. 원룸 위에 활동과 시중을 구분한다. 간편하고 이동 용이한 조립식 가구로 다양한 기능을 구사하는 다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도면 그릴 때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들 현관문 나오면 여기가 자는 공간, 공부하는 공간, 쉬는 공간, 먹는 공간. 아시겠어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에는 실내 계획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섯 문제 나오니까 12% 잘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주거공간. 자, 주거공간. 생활의 쾌적함. 이거 별표 한 개. 생활의 편리함 추구. 쾌적함. 가족 분위기 구조. 개인의 프라이버시. 자, 주거공간 실내 계획 시 고려사항. 별 두 개. 자, 기후, 위치와 방위. 자, 실내 방위. 식당은 서편에 안 된다. 알죠? 디자인 스타일, 이런 것들.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거 공간의 구역, 구분. 생활 시간, 공간, 생활 행위. 별판을 쳤습니다. 주거 공간의 주 행동에 대한 분류. 별판을 쳤습니다. 개인, 노동 및 작업, 사회적 공간, 위성적 공간. 자, 동선 계획. 자, 무조건 짧게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개인권, 사회권, 가사노동권, 서로 독립성을 유지한다. 교차하지 않는다. 분리시킨다. 동선의 3요소. 속도, 빈도, 하중. 별표 몇 개? 곱하기 5개. 자, 주택 실내공간 색채계획 상식입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거 많아요, 여기서. 자, 그 다음에 거실. 자, 규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1인당 소유면적. 이제 이런 문제 안 나와요. 하지만 거실을 결정요소, 가족수, 가족의 구성 형태, 전체 주택 규모, 접객 빈도, 주생활. 자, 침실. 자, 침실. 무조건 위치는 창가에 배치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자, 오른쪽. 자, 식당. 뭐, 더 이상 얘기 안 했습니다. 식당. 배치의 유형.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D, 다이닝. 식당. K, 키친. 주방. L, 리빙. 거실. 따라서 D, K, DK, LD, LDK. LDK가 제일 많이 나온다. 동선이 짧아진다. 아시겠죠? 이 특징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엌. 예. 부엌. 별표 두 개 했죠? 자, 준비대, 개수대, 조리대, 가입대, 배선대. 서쪽은 피한다. 작업, 워킹 트라이앵글. 워킹 트라이앵글. 임용고시에도 나왔습니다. 임용고시. 선생님들도 배웁니다. 자, 배치 유형. 자, 일자형 병렬. 일자, 병렬. 상상하세요. L, D그자. 이해하시겠죠? 자, 욕실은 어떤 공간? 그렇죠. 방습 조명유, 물이 사용과 백룩수 전원의 정도, 그 다음에 한쪽에 코어 시스템. 얘기했죠? 1층하고 2층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같은데. 자, 현관은 사이즈. 복도도 사이즈. 자, 계단. 계단. 단높이, 너비. 난간 높이, 시험이 안 나와요. 이런 것들. 한식과 양식 비교, 별표 3개. 한식은 자식, 방식은 입식. 상상을 하세요, 상상을. 주택구조, 안채는 주부, 사랑채는 남편, 행랑채는 일꾼. 자, 원룸
주택 시 고려할 사항. 그래서 공간을 나눈다. 침대, 자는 공간, 공부하는 공간, 쉬는 공간, 음식하는 공간. 아시겠나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왜 이걸 다 땄어요? 실내 건축 다 땄는데 왜 이걸 할까요? 맞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침, 밤. 벌써 지금 한 하루 만 이틀도 안 됐죠? 10개가 넘어갑니다. 자, 안병쌤. 자, 선생님은 지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he best or nothing.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지금, 확실히 판이 갈라질 겁니다. 지금 자고 있는 친구들. 안 돼요. 집에서도 계속 꾸준히 공부하세요. 선생님, 저는 제가 맡은 수업만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 선생님도 이 수업 왜 해요? 선생님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첫 시간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